같은 듯 다른 감염병과 전염병의 차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감염병과 전염병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개념이지만 둘은 엄밀히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과 전염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감염병은 병원체, 예를 들면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충 등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병원체에 노출되고 감염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염병은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이 병원체를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파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감염병 중에서도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전염병은 감염병이지만 모든 감염병이 전염병은 아닙니다. 감염병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지만 성관계나 바늘 공유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으면 전염병이 되지 않습니다. 전염병의 종류도 알아보겠습니다. 페스트.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증으로 벼룩을 매개체로 하여 전파됩니다.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공기나 접촉을 통해 빠르게 전파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염병과 전염병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염병과 전염병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과 지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